사실 오늘 이 자리가 뭐 쌈박질하느라고 외박하는 사내들 뭐 그런 주제라고 하던데 저는 사실은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고 외박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.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잘 뭐 고백하자면 대학교 3학년 졸업하기 한 해쯤 남겨놨을 때 한 시험이나 다 올까 하고 한겨레 취재기자로 지원을 한 적도 있었어요. 그때 뽑아주셨으면 제가 펜을 들고 그 현장에서 있었겠죠.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한창 그 거리에서 시위를 많이 하던 시절인데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.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철저히 믿었고 참 지금 쓰기엔 참 오그라드는 표현인데 그 민중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민중들의 승리의 보고서용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남겨놓자. 조금 더 하세요. 조금 더. 그러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셔도 괜찮죠. 오랜만에 하시는 표현일 텐데. 예. 민중들 어쨌다고요? 제가 어떤 매스미디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대중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현장 그리고 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현장 여기서 다른 어떤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?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자주 발견됐어요. 내가 참여했던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뭐 예컨대 직설하게 맞았는데 왜 다음날 신문에서는 우리가 과격하게 무언가를 두드러 부시고 판 사람처럼 나올까?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투명하거나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진실이거나 불편부당하거나 그런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령 편협한 시각일지라도 그것이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무언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 그것만큼은 사실은 변함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증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증언을 고지고대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사실 어떤 증언도 사실은 완벽한 증언 내지는 뭐 어떤 결함 없는 증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나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설령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었다. 저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저 사람이 저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증언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. 기릉전자는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금천구에 있었던 작은 사업장인데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손을 쭉 뻗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손만 보이죠. 철문 아래로 나온 손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약간 사실은 밖에 손을 뻗었던 분은 밝게 그냥 왔어 하고 그렇게 내미는 손이었는데 제가 딱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물론 운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찍었지만 이렇게 절박한 손이 있을까? 외박 사진을 찍게 된 모으게 된 계기가 된 고공농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여러분이 저 책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고요. 제가 저 책을 낸 이유는 도대체 그 시절에 저렇게 거리를 메우고 위험하게 그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던 당신들은 그 당신들이 제 또래고 40대 50대란 말입니다. 그 애국을 외치던 당신들이 지금 어디 가서 민주시민이 돼 있는지 애국시민이 돼 있는지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. 저 싸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그때 맞아 저 때는 우리가 이랬지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 그 시절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추억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슬퍼졌던 것은 대체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더 나아갔나?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박이고 외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싸움이고 여전히 저 외박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. 사실은 싸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떤 파이터랄지 싸움꾼들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내몰려서 자신의 삶을 내 삶도 사실은 인간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.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나 후졌습니다. 외치는 이렇게 괴물 같아요. 사진 쪽으로요? 사진을 찍고 싶고 그런 쪽 진로 하고 싶은데 좀 현실적인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시다면 지금 입성이란 말 아세요? 행색을 보세요. 지금 뭐 굽고 다닌 것 같습니다.
얼마나 번들을 하세요, 이분들이. 제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일입니다, 일. 잠시 질문도 준비하시는 동안에 각자 3분씩 드리겠습니다. 내 책을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. 책을 사야 되는 이유는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, 반대로 컨텐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서. 저도 책을 여러 번 냈습니다. 냈는데 정말 팔리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은 저 박승화 선배의 싸움만큼이나 훌륭한 책을 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. 이 훌륭한 책이 팔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 책이 잘 팔리지 않는 것보다는 아니겠지만, 네, 만큼이나 서글플 것 같습니다. 제가 더 슬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좀 사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사실은 어떤 선배의 존재보다도 후배의 존재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이 정태경 씨의 사진집에는 오늘의 우리가 대체 누구인가, 그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. 이 후배가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박성화 기자가 내신 싸움이라는 책은 정가가 4만 5천 원인데요. 이 자리에서는 특별 할인가로 4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. 그럼 정태경 선생님의 외박은 정가가 3만 원인데요. 컨텐츠님을 믿음으로 정가 그대로 판매하신답니다. 현 집사님, 네. 제 책은 전국 서점에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성화 기자의 책은 판매가 안 돼. 이거 비판되고 있고, 특별히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박성화 기자. 판매합니다. 예? 판매합니다. 인터넷으로만 구매가 가능해서 이제 판매는 갑니다. 사인 연속으로 자, 하여튼, 그러니까 오늘 안 사도 되겠네, 그러면.